공장 에볼루션 Z.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번 준결승에서 미아엘이 이기면 진과 결승에서 만나는 거네. 근데 형의 준결승 상대는 누구지? 글쎄, 초대 선수라면 상당한 실력자일 텐데. 상당한 실력자? 경기 시작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데 모두 식사라도 하고 오실까요? 그럴까요? 튕겨 튕겨! 그런데 쿠비는? 글쎄, 어디 근처에서 벌써 먹고 있는 거 아니야? 튀기야! 튀기야! 와, 이 동네 와파는 가볍고 바삭바삭하단 말이지. 멍타. 도대체 어딜 보고 걷는 거야? 너는 이사벨? 이런 하필이면 기다려! 야, 따라! 몬카트. 그것은 몬스터가 레이싱 카트를 타고 경쟁하는 모터 스포츠다. 메갈로이드로 변신하여 승리를 차지해라! 가다, 드라카! 거기 서지 못해! 도대체 여기 왜 온 거야? 몬차, 잡아! 이건 놔! 성가신 녀석들! 에이야! 이사자! 거기 서지 못해! 뭐야? 당신 누구야? 제발 좀 열려라! 또 새날을 납치하려고 온 거지?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 있어! 내 친구니까! 시끄러워!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뭐 저런 게! 더 이상 내일을 방해하지 마! 야! 아, 그만 둬! 우리 달걀 갖고 뭐 하는 짓들이야! 죄송합니다! 다시 돌려드릴게요! 정말 아까운 달걀. 거기서! 우와, 예쁜 옵니다. 위험해! 이봐! 이봐, 이사벨! 괜찮아? 난 괜찮아. 그 아이는 무사하지? 어? 어? 그래, 다행이다. 뭔데? 미안하게 됐군. 이렇게 치료까지 받고. 살짝 삔 것 같은데 금방 좋아질 거야. 그래.
음식 나왔습니다. 우와, 드디어! 잘 먹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까 공주님과 친구라고 했지? 진과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인가? 아니, 새날을 처음 봤을 때 같이 만났지! 최근이잖아? 그럼 그 이전의 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런 걸 왜 묻는데? 이번 임무는 공주님을 모셔가는 게 아니야. 진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지. 실체? 드라카는 원래 전설의 기사 카이트의 몬스터였어. 근데 지금 드라카 파이어볼! 기억을 전부 잃고 진의 몬스터로 경계하고 있지. 그거야! 진은 카이트의 아들이니까! 그게 사실일까? 뭐? 천하의 명검 드래곤 헤드. 그 검도 사실은 진이 카이트한테서 빼앗은 것이라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진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데스트로님은 공주님을 꾀하는 것도 진이라고 의심하고 있어. 말도 안 된다니까! 난 그 녀석을 믿어! 몽타! 나도 데스트로님을 믿는다! 그러셔? 그럼 곧 윈드컵 준결승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선수는 이하의 화이트! 얼음 공격을 주특기로 하는 이하의 화이트 선수! 몬스터는 레오입니다! 상대는 이 대회 우선권을 받아 특별히 초청된 선수! 드디어 등장합니다! 특별 초청 선수로... 엄청나게 강하겠지? 상대가 누구든지 형은 지지 않을 거야! 이 기운은... 저자는? 이번 특별 초청 선수는 페텔 머스크윗! 몬스터는 라르켄! 저자가 숨겨진 선수였다니...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해온 강호가 준결승에 등장합니다! 지금 준결승이라고 했나? 그래! 넌 내가 상대해주지! 예전의 진빚을 갚아주마! 치! 나는 가장 강한 녀석만 상대한다! 준결승 따위는 시간 낭비일 뿐이야! 뭐? 내가 또 상대해야 할 녀석이 누구냐? 준결승 첫 경기의 승자 말이다! 나야! 디디! 어? 나 진 헤이스트가 널 상대해주겠어! 진! 내 녀석은 카이트의 아들? 고스티아 타운의 일을 잊진 않았겠지? 아, 물론. 다음에 만날 땐 용서치 않겠다고 했던 말도 말이다! 너희 둘 한꺼번에 상대해주지. 그게 결승전이다! 뭐? 까불지 마! 제끼야! 이건 대회야! 나하고 싸우고 싶으면 우선 미아엘부터 이기고 오라고! 동감이야! 무엇보다 네 녀석은 내가 쓰러뜨린다! 캘! 까소롭군. 너희와 난 수준이 다르다고 했을 텐데. 좋다. 잘 봐둬라. 내 진짜 실력을! 다르켄! 에볼루션 세트! 다켄! 에볼루션 제트로 진화한 다켄이다! 제트야! 다켄이라고? 몬스터가 진화했어! 에볼루션 제트를 할 수 있는 자는 마스터 등급에서도 아주 드물죠. 진정한 강자가 등장했군요. 진짜야!
2대1 대결이다. 이제 불만 없겠지? 오라? 진이 왜 저기 있지? 윈드컵 결승전은 2대1 핸디캡 매치로 진행됩니다. 진과 미하일 팀이 베테의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하! 또 저 녀석과 싸우게 됐단 말이지? 마침 잘 됐나? 원카트! 원! 날 조금은 즐겁게 해달라고! 가라, 라르켄!